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제가 갑자기 쉬고 있다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겨갔고요. 재밌는 경연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방울복남금을 제가 구입했어요. 실은 한 5월 15일경에 구입을 했는데, 구입을 해오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울복남금 구입한 기념으로 금 아이들을 모두 모집을 했답니다. 제가 이제 여태까지 금을 구입하면서 경험했던 거, 어떤 금을 사야 잘 크고, 또 어떤 금을 사야 값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예쁜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깜짝 퀴즈 대신 요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추첨을 해서 상품이 나갑니다. 상품은 제가 맨 끝에, 맨 마지막쯤에 상품은 발표를 할 거고요. 오늘은 지금은 이제 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드디어 이제 방울복남금을 구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5월 15일날 구입을 했는데, 처음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데리고 올때 이제 뭐 이렇게 상자에서 잠깐 엎어지고 5월 그때 중순경에가 참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저는 이제 이렇게 물도 좀 주고 했는데, 막, 요게 아슬아슬하게 잎이 몇 개가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요게 좀더 무성무성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겁을 하고, 그래도 이제 뭐다 무너진 게 아니고 뿌리도 이상이 없고, 뽑아보니까 뿌리도 이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집에다 그냥 놔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충동구매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그날 금이 너무, 복남금이 너무 사고 싶어서 바로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물론 이제 금을 구입하는 그 요령은 알았었는데, 그때는 이게 너무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박금이라는 게 가장 가격을 많이 쳐주더라고요. 이렇게 매니아 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요. 제 거는 아직 이렇게 물도 많이 안 들었고, 수박금은 수박금인데 빨간색이 없고, 이렇게 이제 파란, 초록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노란 금이 있긴 있는데 아주 노랗지도 않고, 그냥 저냥 그래요. 그래도 이게 이제 살아남은 게 어딥니까? 처음에는 이게 비실비실했거든요. 6월 초부터 요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몇개 잎을 띄어내고 나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방울복남금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어요. 요 아이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수박금, 빨간색으로 물이 좀 들어있으면서, 노런 금도 들어가 있고, 초록이도 웬만큼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자구를 몇개 달고 있고 하면 더 좋겠죠. 요즘에 많이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해도 뭐 20만원, 30만원 호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이게 가을에 사야 좋은데, 이제 여름 되기 전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위기를 넘기고 지금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네, 방울복남금. 특히 다른 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때, 구입하실 때 주의할 점. 어떤 거를 사시냐고요? 이렇게 이제 요거 지금 굉장히 예쁘게 잘 크고 있죠? 당인금이에요. 당인금처럼 이렇게 노란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초록이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있으면 더 좋겠죠? 완전 수박금이에요, 이거는. 요런 수박금이 좋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그러면, 금 사는 방법은 지금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살구 미인금처럼 이렇게 이제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요런 아이들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집 아이들 금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요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만 찝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추첨을 해서 상품을 두 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집 금, 요쪽, 왼쪽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방울 복랑금은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 예쁘게 아주 잘 크고 있고요. 자구도 밑에 잘 나오고 있답니다. 네, 요거 예쁘게 키워서 더 많은 자구를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섭세실리스 금이고요. 요 가운데 자구가 자글자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요거는 보초금이에요. 보초금도 노란 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져서 엄청 예쁘죠? 요거 살구미인금 보여드릴게요. 살구미인금도 예쁘죠? 아직은 분홍색이 많이 물들지 않았지만 여름이라 이제 조금 색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만 그래도 분홍색도 좀 물들어 있고 노란 금과 초록이가 골고루 어우러져 있습니다. 염자금입니다. 염자금도 여기도 골고루 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금하고 초록이하고 가장자리에 빨갛게 물이 들어 있어서 이것도 참 예쁘죠? 네, 염자금. 네, 다섯 번째는 야곱새니금. 요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요즘에 이제 여름이 돼가고 있으면서 여기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들이 좀 초록이로 많이 변해가고 있죠. 그래도 이제 여기 안쪽에 자구도 많이 나오면서 이제 가을쯤에는 또 자구들까지 물이 들면 아주 예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새니금. 제가 요즘에 요거는 데려온 건데요. 숫자성 금데 요거는 조그만한 건데요. 네, 요것도 초록이와 노랑이와 빨강이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십자성 금. 초콜릿금은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데려온 거고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5,000원 주고 데려온 거고, 요거는 이제 농장에서 데려온 거예요. 뭔가 조금 차이가 있죠? 요거는 조그맣게 그냥 웃자라지 않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요거는 좀 약간 웃자람이 있는 듯 하면서 또 예쁘죠? 네, 초콜릿금.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에 있는 거. 미니벨 금입니다. 네, 요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5,000원 주고 데려온 것 같아요. 미니벨 금. 여기 하나 똑 떨어져 갖고 여기다 심었고요. 네, 미니벨 금입니다. 예쁘게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일본 염자 금이에요. 일본 염자 금도 안에 요 가운데 자구가 이렇게 나오면서 금과 초록이와 빨간 물들이 골고루 이것도 섞여져 있습니다. 네, 일본 염자금도 아주 많이 예쁘죠. 웅동자 금이에요. 웅동자 금. 네, 웅동자 금도 가장자리에 분홍과 빨강으로 물이 들어 있고 초록이와 금이 골고루 잘 섞여 있습니다. 네, 요런 금은 사셔야 한답니다. 네. 당인금이에요. 요게 참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당인금. 햇볕에 지속적으로 내놨더니 빨갛게 물도 잘 들고, 요거 하나 흠집만 없으면 요거는 이제 새해가 콕 찍은 것 같아요. 예쁘니까. 예쁜 아이들은 이렇게 콕 찍어서 점을 찍어 놓네요. 새들이. 네. 네, 요거는 당인금이었고요. 요거는 앙팡금입니다. 앙팡금. 그야말로 앙팡지게 예뻐요, 요것도 노란과 초록이와 가장자리에 빨갛게 물들은 걸로 해가지고 앙팡금도 사방으로 예쁘죠? 네. 저희 집에 와서 조금 자랐고요. 계속 이것도 햇볕에 잘 내놓고 있답니다. 앙팡금. 네, 앙팡금까지 방울복랑금.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미니벨금. 네, 미니벨금이에요. 그 다음에 초콜릿금. 초콜릿금 두 개고요. 십자성금. 십자성금이고요. 네, 요거는 야곱새니금. 야곱새니금입니다. 아, 이거는 염자금. 살구미인금이에요. 살구미인금. 이거는 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섭세실리스금과 보초금. 아주 예쁘죠? 보초금은 너무 햇빛에 많이 내놓으면 안 되더라고요. 잠깐 내놓는 건 괜찮고요. 하루에. 섭세실리스금도 이제 햇볕에
너무 많이 내놓으면 탈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잠깐 내놓으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 금을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깜짝 퀴즈 겸 오늘 방울복랑금 제가 이제 드려온 기념으로 이렇게 이제 금들을 소개를 시켰고요.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예쁜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짜잔, 상품이 뭘까요? 바로 내놓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방울품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방울복랑금도 사실 때 주의할 점은요, 이제 반드시 요 화분 있잖아요. 화분을 같이 구입하시되 요 이제 뭐 풀분으로 하시는 경우는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화분을 좀 비싼 걸 구입을 했어요. 요 아이가 숨쉬는 화분이랍니다. 네, 방울복랑금은 좀 더 다른 아이들보다 중요하니까 숨쉬는 화분으로 가격이 나가더라도 좀 숨을 잘 쉴 수 있는 화분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요 금 중에서 여러분 제일 예쁜 금을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 요 깜짝 퀴즈 대신에 요거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을 뽑아서 드릴 건데요. 키우면 복이 들어온다는 염자 한 포트씩 하고 8,000의경. 8,000의경 저번에 보여드렸죠? 너무 예뻐요. 이제 나중에 가을이면은 요렇게 물이 든답니다. 요거 똑같이 큰 거 한 송이와 작은 거 자구 두 개가 달린 똑같은 건데요. 네, 요거 8,000의경하고 요거 염자 같이 요렇게 한 포트씩 두 포트를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응모 바라고요. 오늘도 재미있게 깜짝 퀴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금 저희 집 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15개 정도의 금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금 중에서 제일 예쁜 금을 찾아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